폐교 위기에 몰렸던 한 산골짜기 학교에 도시 학생들이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. 학부모까지 함께 오면서 산촌 유학이 침체된 농어촌의 새로운 공동체 모델로 떠올랐습니다. 문유철 기자가 보도합니다. 강진에서 가장 산골 어지로 꼽히는 엄천면의 한 초등학교. 2년 전만 해도 학생 수 감소로 통폐합 대상이었던 학교가 지금은 교실마다 수업 열기로 뜨겁습니다. 전교생 가운데 도시에서 온 유학생이 절반에 가까운 15명에 달합니다. 엄천은 이렇게 다 여기 산이 있고 그래가지고 공기도 맑고 저 키도 많이 컸어요. 그런 게 좋아요.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자연을 벗삼는 교육 환경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에서 유학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여기에 맞는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은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뭐 운동장에서 토화를 잡고 논다거나 들판길을 걷는다거나 숲 체험도 하고. 올 하반기에도 서너 명의 도시 학생들이 유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학교가 살아나면서 마을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. 아이들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산골 유학 때문에 귀촌하는 젊은 부부들도 생겨났습니다. 도시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등 인프라도 확충됩니다. 예상보다 도시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앞에 빈 공간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한 20명 정도를 더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. 산골 학교가 폐교 위기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.